TV의 TV. 스노우파이프가 모바일 전략 턴제 RPG 사쿠라 대전 전설의 시작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사쿠라 대전 전설의 시작은 일본의 레드 엔터테인먼트와 세가의 간판 IP인 사쿠라 대전은 한국의 스노우파이프가 모바일로 새롭게 제작한 게임인데요. 원작의 개성 넘치는 21명의 히로인들이 각자의 광호에 탑승하여 제도, 파리, 뉴욕에 나타나는 적들을 물리쳐 나가는 전략 턴제 RPG로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콘솔 버전은 지난 1996년 첫 발매되어 글로벌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모은 바 있습니다. 네, 사쿠라 대전은 기본적으로는 미소녀 RPG 게임으로서요. 미소녀들이 로봇을 타고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흥행하는 액션 RPG는 아니고요. 턴제를 기반으로 한 RPG로서 일본의 원래 정통 사쿠라 대전의 어떤 장르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사쿠라 대전 전설의 시작은 인기 시리즈의 첫 작품인 사쿠라 대전부터 사쿠라 대전 5의 모든 히로인들이 총출동하며 전체적인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 시나리오 외에도 자신의 화격담과 똑같은 적과 싸워보는 환영의 종착역, 강력한 보스 몬스터들을 쓰러뜨리는 지옥의 화산성, 끊임없이 몰려드는 마물들을 물리치는 무한의 열차 등 다양한 던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많은 사랑을 받은 기존 원작과 모바일 버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원작은 기본적으로 3D물로 나왔는데요. 저희 사쿠라 대전 모바일 이제 전설의 시작은 사쿠라 대전 1부터 5까지 나오는 모든 영웅들을 한꺼번에 다 넣었습니다. 즉, 한 판으로 완전히 다 만든 게임인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원작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전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원래 원작에서는 광무나 로봇을 타지 않는 스텝들이나 또 추가 지역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들은 원작사에서 직접 작업을 해줘서 모바일에 업데이트를 해줄 예정입니다. 한글이의 TV.